지금부터 해서 대략 한 50개 정도의 대표적인 구글 시트의 펑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시트의 펑션들은 구글에 이렇게 보면 구글 시트 펑션 리스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죠. 여러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 좀 더 될 거예요.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은.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개수는 많아도 사실상 뭐 데이트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어떤 펑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레이와 관련돼서 있는 펑션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펑션이 있고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키로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다 그냥 훑어보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펑션들 대략 한 50개 정도 거기다가 한 또 좀 추가해서 한 50개 총 100개 정도를 앞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여기 있는 예제들을 다 보면은 예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같이 어떤 용례라든가 신텍스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구글 앱스를 이용해서 뭐 좀 정교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펑션들을 한 번쯤은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쭉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일단 대표적인 펑션들 한 100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